박정희 씨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미국 정부가 전기차 등 중국산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안보 우려 국가로 지칭하며 커넥티드카 관련 기술의 수입을 금지하려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죠. 미국에 이어서 캐나다도 커넥티드카의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에서 중국산에 대한 견제를 하자 중국 고위급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중국 왕이 부장이 독일과 프랑스 외무장관 등을 만나면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중국의 견제 속에 국내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슈레이더 중국 이야기들을 좀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보고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박정희 파트너님과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는 지금 계속 중국에 대해서 자동차,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철강이라든지 여러 이 업종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만약에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시나리오가 나오면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해지겠죠. 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저희가 어떤 투자 포인트 힌트를 잡아야 됩니까?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뭘까요? 일단은 이제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이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 판매량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존재할 것 같고, 또 이 철강과 알루미늄 쪽의 관세도 인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철금속 쪽의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이 철강 쪽도 어느 정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제 관세율 인상한 관세율을 27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관세율을 보니 전기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을 하고 태양전지 관세는 25%에서 50%까지 인상을 하고요. 이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쪽의 관세는 일괄적으로 25% 상향 적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자동차 쪽도 호재이겠지만 이 철강과 이제 비철금속 쪽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이제 이런 원자재 가격을 떨어뜨렸던 주요 요인이 이제 중국산으로 인해서 좀 나타났던 측면이 없지 않아 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관세가 인상하게 되면 이제 그러한 가격들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면서 이런 이제 철강 쪽 과 그리고 이제 비철금속 쪽에 좀 긍정적인 주가 상승력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다가 한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반도체 쪽, 즉 폴리실리콘과 실리콘 웨이퍼 등을 포함한 이 반도체 쪽에 인상된 관세를 한 50% 정도로 이제 부과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노트북과 전화를 포함한 기타 장비에 대한 인상률 관세율은 2026년 1월부터 적용시키겠다라고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서서히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미국 상무부가 최근에 또 커넥티드 차량,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자국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죠. 지금 보면 미국 행정부가 이제 국가 안보를 명분 삼아서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장착된 차량의 자국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중국산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차량은 2027년식 차량부터, 그리고 하드웨어가 장착된 것은 2029년 1월 또는 30년식 모델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럽도 이제 이러한 전기차 규제에 조금 이제 같이 동참을 해서 이번에 관세율을 17%에서 36.3%로 좀 인상을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원래 25일 날 이것을 이제 투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물밑 협상을 벌이다 보니까 이게 한 다음 주 정도로 좀 미뤄지는 미뤄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여기서 진짜 이제 관세율을 기존 계획대로 이제 인상하는 적용시키게 된다면 27%에서 46.3%까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쪽에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미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이제 테슬라 다음으로 이제 점유율을 좀 확보하고 네네. 있는 상황이고 유럽에서도 지금 판매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 쪽에 긍정적인 결과는 충분히 만들어질 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 쪽에서 지금 이 자발적으로 판매가 하한선 자동차, 이 전기차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중국 측이 제안한 이 가격을 알아서 맞추겠다, 알아서 유럽의 입맛에 맞춰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미뤄진 것 같고 유럽은 뭐 이렇게 약간의 이견들이 있고 또 논의의 여지가 있는데 미국은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미 이제 거의 이제 결정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캐나다도 그러한 결정에 또 동참을 네, 하려고 그러니까요.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기조가 점차적으로 좀 확산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관세 중국산 전기차나 커넥티드카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 시장에서는 이것과 반대 급부로 수혜를 보는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압박을 지속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오늘 자동차 관련의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을 추려봤습니다. 특히나 그 가운데 현대차가 최근 글로벌 기업들과 다양한 협력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최근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어제는 시장이 약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목들이 하락을 했지만 최근 단기적인 추세를 보게 된다면 현대차와 관련된 기업들 강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슈어소프트테크는 어제 1.2%가량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23일 두 자릿대 강세, 20% 이상의 급등을 하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현대차가 2대 주주로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함께 공동 개발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오토에버 역시나 최근 박스권에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어제는 2%가량 하락을 했고요. 자율주행 모멘텀을 안 최근에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1.9%가량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다음 달에 또 테슬라의 로보택시 기대감 속에서 변동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일부 증권가에서는 지금 유럽연합과 미국의 중국 관세 부과 특히나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어제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관련 기업들 한 걸음 쉬어가는 가운데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수 대비 그래도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꾸준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방 국가들의 중국 무역 압박 속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차 관련 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섹터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그럼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과 이야기 나눌 텐데 자동차를 봐야 될지 아니면 뭐 부품단을 봐야 될지 뭐 철강이나 뭐 소재 이쪽을 봐야 될지 어느 쪽의 수혜가 제일 크고 클 거라고 보세요? 제가 자동차를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자동차가 많아요, 지금. 근데 네. 자동차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소재 쪽, 철강, 비철금속 쪽을 한번 선택을 했는데 어떤 종목이죠? 종목은 알루코입니다. 알루코? 네. 알루코가 일단 제가 주목을 한 이유가 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네, 거의 바닥권이던데. 그런데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가요? 이전 영업이익이 한 376억 원인데 네. 지금 2분기 합산으로 벌써 251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올해 한 500억 정도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는데 상반기에만 지금 그 정도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양한 키워드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알루미늄, 그 두 번째 키워드는 그리고 이 배터리,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는 SK온과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네. 일단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의 금형 주조 압출
가공, 시공에 이르는 원탑 서비스 시스템을 갖춘 몇 안 되는 네네. 회사 중에 하나이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이제 알루미늄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매출 비중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높은 것이 창호재, 커튼홀 등을 생산을 해내고 있는 이 건자재 쪽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포진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생산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반기부터. 네네. 아직까지는 이쪽이 조금 이제 한자릿수대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낮은 상황인데 이게 올 하반기부터 생산을 하면서 내년에 이어지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네. 비중도 높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배터리 소재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되면서 향후 2년간 연간 103%씩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현재 보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미 2021년 이후로 LG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을 통해서 1조 5천억 정도 수준의 안정적인 수주 물량도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알루코의 실적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네. 또 이 관세도 이 배터리 소재 쪽과 이쪽이 좀 이제 관세율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알루코가 직접적인 수혜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도 또 수혜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간접적인 수혜죠. 자동차 쪽을 빼놓 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 현대차가 이 배터리 내재화를 통해서 2027년까지 1에서 2기가와트시급 제조 설비를 구축을 하고 연구 개발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현대차가 설계한 맞춤형 배터리가 현대차에서 직접 마구마구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OEM 방식으로 생산만 맡길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그 회사가 SK온으로 현재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SK온과 거래를 트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간접적인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지금 모멘텀들이 믹스되어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루미늄도 있고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를 또 만든다라는 앞으로의 기대감도 있는 상황, 현대차 쪽에 수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가격도 지금 바닥권이다. 근데 실적은 상반기에만 이미 호실적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규정 파트너님은 이 관련해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이야기와 연관해서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소부장 관련해서 소재 네. 관련 기업인 캠트로스 가지고 왔는데요. 네. 캠트로스는 일단 2차 전지 소재도 만들고요. 네. 반도체 소재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오고 있는 이슈와 이제 모멘텀을 생각했을 때 좀 더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오늘 마이크론의 이제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다시금 반도체 섹터 내에 이제 온기가 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캠트로스가 그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그 관련 소재를 또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쪽에도 이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의 이제 양적 성장보다는 하나의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고부가 가치 제품들 위주로 안정적인 이제 공급을 해왔었던 네네.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량은 적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화학 소재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늘려왔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그 사모펀드 운용사 쪽에서도 이제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또 투자가 들어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2차 전지에 사용되는 전액 첨가제를 만들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 과거에 일본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던 그런 이제 소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재 역시도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업체들 대다수 이제 기업들의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는 지난 19년도에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2차 전지와 태양 전지가 이번에 그 관세 부과하는 데 있어서 그 품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태양 전지에 들어가는 이 필수 소재로 쓰이는 P
VDF 제조 공정 기술 기술 이전 받아서 지금 이제 국산화는 성공을 했고 상용화를 지금 그러니까 상업화를 지금 앞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 유일의 파일럿 양산 시설을 구축하고 지금 상업화를 위해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소식들까지 더불어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들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사실 이 PVDF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구레아, 프랑스 아케마, 벨기에 솔베이 이런 곳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수입에 의존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수입 규모가 거의 연간 한 1000억에서 2000억대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국산화해서 상용화까지 이제 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진 또 이 캠트로스를 통해서 이 물량을 또 공급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앞으로 향후 또 매출 반영을 기대해 본다면 캠트로스 지금 구간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구간도 봤을 때 지금 낙폭 구간이 지금 2년 정도 나와주는 상황이거든요. 바닥권이에요. 네,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이고 손절 역시도 짧게 전저점 구간 때 잡아가시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좀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부장 관련 기업 중에서 캠트로스를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이야기 미국의 대중국 관세, 뭐 유럽의 캐나다의 대중국 관세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에는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네요.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좀 바닥권에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그래도 2차 전지 대형 업체들에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잖아. 이 수급이 좀 이제 흘러넘쳐서 이 아래까지 낙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에 있는 두 가지 종목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